네, 이제 나오나요? 완연한 가을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 양평 나룻계 축제공원에서 3천여 분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모인 경로 큰 잔치. 정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나와 축제 자리를 채워주고 계셨는데요. 양평군수, 경찰서장, 소방서장, 군의원, 각 기관단체장,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13개소 분회장 등 양평에서 노인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규모의 큰 경로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제22회 노인의 날 경로 큰 잔치 개회를 선언합니다. 시원한 개회 선언에 이어 제24단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국민의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양평 지역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힘쓰신 분들을 위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상을 하셨는데요. 노고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분명 앞으로의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많은 수상자들 가운데 지역 바둑 보급에 힘쓴 프로 바둑 기사의 수상이 눈에 띄었네요. 해설사도 교수님으로 나오셔서 양평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책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한철균 프로기자님께 과학장 최영준. 규모와 진행을 보니 행사 준비가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된 행사인지 안 들어볼 수 없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우리 군에 발로 우리 이제 노인 복지에 관한 업무량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도 더 많기 때문에 늘 행정관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을 발굴도 하고 그 다음에 여론도 많이 청취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좋은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사물놀이팀이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공연을 다니는 사물놀이팀이었는데요. 연령대가 맞기 때문에 공연의 호흡도 구성도 이 잔치에 적합한 느낌이었네요. 잔치를 위해 이렇게 맞춤 공연과 자리가 준비된 데에는 그에 맞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오늘은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경로 대잔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떠한 일이라도 1500여 공직자와 함께 어르신들을 부모님 모시듯이 반듯하게 잘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노력하는 관과 군의 노력을 상징하듯 특별히 지원 나온 군악대의 공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악대가 트로트를 연주하는 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맛깔나게 연주하는 군악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들어볼까요? 평소에는 되게 정적인 분위기에서 많이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트로트도 하고 저희가 했던 곡들을 하면서 앞에서 박수도 쳐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더 재밌게 공연한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벌써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이라는 이 행사 자체가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군악대의 지원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노인의 날 행사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노인분들에 대한 의미를 어린이들도 또 젊은 사람들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으로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익숙한 노래입니다. 익숙한 노래를 낯선 악기로 듣는 새로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 흥겨운 무대 매너를 보여줬는데요. 반응이 정말 좋죠? 벨리 댄스 팀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번 경로 큰 잔치는 축하 공연도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보는 맛이 있었습니다. 댄스 무대도 있었고요. 조금 더 정열적이죠? 전통 무용도 어르신들을 찾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즐기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명색이 경로 큰 잔치인데 잔치상이 빠질 수는 없겠죠? 양평을 비롯해 13개 소분회에서 꼼꼼하게 상을 준비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지역의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려 드실 수 있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로 메뉴가 푸짐하게 차려졌는데요. 양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메뉴를 보시다시피 소홀함 없이 정갈하게 차려진 상들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것 같죠? 드시는 것도 드시는 거지만 이런 자리에서 오랜만에 나누는 인사, 악수 한 번도 의미가 깊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녀 회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모든 음식이 다 맛있고 또 마을에 오래간만에 만나신 친구분들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오늘 노인의 잔치 자리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오셔서 이렇게 또 봉사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음식을 맛있게 잘 드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옆에서 노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질병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검사 부스가 있었는데요. 아, 그럼 거기서 또 치를 빼면 몇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치를 빼주시면 얼마일까요? 어르신들이 거부감 없이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변 어르신들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와서 검사를 받으시길 권유하고 오신 김에 편하게 검사 받아보고 가실 수 있어 좋았습니다. 치매는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센터에서는 양평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 또 발견된 환자분들을 또 지원을 해드리고 가족분들까지 네, 그 돌봄 서비스에 도움이 되고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고요.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조기 발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이 넘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조기 검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뿐만 아니라 이제 경우당으로 해서 예방 교육도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선별 검사를 통해서 어르신들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인지 저하나 이렇게 돼서 저희 병원으로 2차 정밀 연계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리 정말 치매 초기에 발견을 하셔서 약을 드셨던 분들 중에는 일상생활을 정말 정상처럼 치매가 없으셨던 것처럼 오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 그런 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기 검진을 해서 진행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선 치매 예방과 더불어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겠죠. 점심도 잘 드셨겠다. 소화도 시킬 겸 운동장에서 투호가 벌어집니다. 이게 생각보다 넣기가 어려운데요. 잘 넣으시는데요. 좋아 좋아 좋아. 아, 못 넣으시면 어떻게든 넣게 해드렸답니다. 이어서 지역대항 큰공 굴리기 대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양평 일대의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출전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파이팅 한번 들어볼까요? 파이팅! 파이팅! 네. 다시요. 파이팅! 파이팅! 시작해. 안 나와서 참 이렇게 고생한 분이죠. 자, 공을 굴리고 바닥점을 토너먼트 대진이 나왔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큰공 굴리기 대회 우리 양평 팀 대 강상 팀 준비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열띤 응원과 함께 열심히 공을 굴리는데요. 어딘지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짝을 이루어 공을 잘 몰아 돌아오십니다. 자, 우리 앞서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진원 어머니가 네, 앉으셨습니다. 아주 열띤 네. 자, 우리 청팀 이해 질서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청팀 이겨라! 청팀 이겨라! 마실 갔다 오세요. 이기셨는데 어떠세요? 아, 기분 화이팅! 최고, 기분 최고! 잘하신 것 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경기도 어떻게 이길 것 같으세요? 역시 다음 또 이겨야죠. 일단 해도 이겨야지, 다음에. 토너먼트 경기가 쭉 이어졌는데요. 공팀은 항상 뭔가 빠른 것 같은데 늦어요. 다들 열심히시죠? 아,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홈팀이라고 볼 수 있는 양평이 결승전까지 진출합니다. 상대는 양동이었는데요. 양평과 양동의 결승. 홈팀이 우승할 수 있을지 지켜볼까요? 저 우리 할머니는 장애물이에요. 결승이라 그런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어째 자꾸 혼자 뛰시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면. 아, 왜 나한테 좋아? 급하니까 발차기도 나오는데요. 나를 깔아먹으려고. 예, 오늘의 금공 굴리기 그 대망의 1등 금메달은 홍팀의 양평승! 우승하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잘했죠? 우리가 원래 잘해요. 우승한 양평팀에게 시상이 이어집니다. 어디자 용문? 네네. 포장 드리겠습니다. 루빌봉이야. 그런데 이게 누가 없어. 하셨습니다. 이런 날은 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꿈에서 웃음까지 아주 즐거우시겠는데요. 다 우리 동료들이 잘했기 때문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동료들한테 우승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오늘 입상을 못했다고 일로 오셔도 일단 이런 데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냥 기후 아주 재밌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고 처음으로 여기 왔는데 정말 해마다 여기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화도 다 되었겠다. 무대에서 축하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어르신들에게 내재된 흥을 끄집어내는 흥겨운 무대들이 이어집니다. 작은 나 잔솔밭에 잃고 밤새 두루미를 찾자 아까 나오시던 분들 나오세요. 나오셔서. 가까운 거야 아 그냥 아주 앞으로 나오시다가 점점 무대 앞이 꽉 차고요. 나중에는 무대 위로도 올라오셨습니다. 흥들이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경쾌한 노래를 또 불러드리니까 나와서 막 춤도 추시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네, 건강하신 그 특히 시골에 오면은 더 건강하시네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어머니들. 네, 제가 젊은 분들 상대로 공연을 해봤었고 이렇게 노인분들 상대로 공연을 했었는데요. 노인분들의 열정, 에너지가 젊은 분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고 감사했고 영광스러웠고요. 이렇게 노인분들을 위한 공연이 많아지길 원했는데 마침 제가 이러한 공연에 오게 돼서 참석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좀 더 많은 기회가 저한테도 왔으면 좋겠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좀 많은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무대 구성을 보고 좀 의아하시겠지만 경로 큰 잔치가 맞습니다. 홍대 등에서 활동하는 인디 락 밴드가 왔는데 호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페스티벌이라 그래도 믿겠는데요? 이 정도 호응은 아무도 예상 못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어르신들 피가 뜨겁습니다. 사실 엄청 큰 걱정이었죠. 저희는 이제 젊은 음악을 하는 이제 아티스트고 이제 저희 나이 또래에 맞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인데 이제 그런 경로,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이곳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보면 공연하면서 이제 관객분들 보니까 관객분들도 아, 우리 같이 젊었을 때 이렇게 아티스트 공연을 할 때 이렇게 신나게 분명 뛰어놀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궁금해요. 예전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무슨 추억을 선물한 것 같기도 해서 너무 기분도 좋고 저희도 뿌듯하고 그래서 좋은 공연 마무리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에 이어 이번엔 초대 가수 못지않은 열창을 보여주십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노래 자랑과 함께 행사가 마무리되어 갔는데요. 흥의 민족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흔히 보기 어려운 큰 규모의 경로잔치였습니다. 양껏 즐기고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떠셨나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죠, 즐거웠지.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네?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우리 노래하고 춤추는데 제일 좋았어요. 아니, 오늘 하루 이렇게 참 양평군에서 노인잔치 하는 거 이렇게 또 노래 자랑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네, 제 22회 우리 양평군지의 노인의 날 행사인데요. 저희가 경년제로 한 번은 기념식만 하고 예, 오늘은 경로 큰 잔치로 한 3,000명 모여서 우리 양평군 노인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이렇게 치하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너무나 예, 호응도도 높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 우리가 신청한 우리 송봉수 저기 지부장님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 행사가 너무나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평 화이팅! 세계에서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만큼 노인들을 위한 즐길거리와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때임에도 노인들을 위한 자리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잔치에서 아직 사그러들지 않은 열정과 젊은이 못지않은 에너지를 보여주신 어르신들을 보고 나이를 잊고 함께할 수 있는 자리의 필요성을 흠뻑 느꼈던 행사였습니다. 이번 자리는 양평이었지만
꼭 양평만이 아니라 여러 곳, 여러 지역에서 오늘 못지않게 즐거운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흥겨웠던 자리처럼 젊은 문화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세대 간의 연결과 함께 나이를 먹고 인생과 커리어의 황혼을 맞는 것이 아쉽기만 한 일이 아니라 새롭고 반가운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빛난 자리. 지금은 22회지만 60회, 70회가 되면 참여해 볼 수 있게 잘 이어지면 좋겠네요.